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일이 아트센터 센터장 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자입니다. 집의 배경이 제주도 전통 아 열리면 아 진짜 옛날 집이 저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돌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돌담 하게 되면 집에도 그냥 한 몇 줄만 쌓아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극장이 소극장이 아니라 중극장 이상인 대형 극장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를 내려면 숫자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네요. 요즘 또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작품 하고 있어서 시간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몇 시에는 어떤 작품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요즘은 여기 세리 아트 센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리가 커지고 예, 들떠 있죠.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채울 예,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작품을 많이 넣고 작품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작품 제작하는 것도 뭐 제작비라든지 또는 이제 배우들이라든지 또는 전문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주도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쉽지 않게 여태까지 4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애정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다는 힘, 내 스스로가 연극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마음의 감정의 파고가 돼가지고 굉장히 잔잔하게 여운지면서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힘, 그런 것 때문에 연극을 지속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든 작품을 나누고 싶어요. 아까 느꼈던 그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객한테 주고 싶어서 딱 통했을 때의 쾌감, 아마 그런 거, 그런 보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잘하는 게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타임머신 탄 그런 기분도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품을 어떻게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인형을 어떻게 좀, 좀 매력적으로 좀 좋은 캐릭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면, 예, 있거든요. 이제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꼭 거기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40년 동안 연극했어요? 그러면 이게 역사예요? 그럼 다 놀라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작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아 이거는 뭐 할 때 입었던 의상, 아 이거 뭐 할 때 썼던 소품 이러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 다시 열정으로 되돌아와요. 전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배, 동료, 친구, 후배들의 하나의 둥지가 돼서요. 아, 안전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것과 동시에 언제든지 가서 모여서 연극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작품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둥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작업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연극이라는 장르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 수 있는 연극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와 객석 간의 동질성 회복이 가장 그 동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이고요. 관객의 숨소리 하나까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늙은 부부 얘기에는 또 어떤 초등학생이 앞에 앉아서 너무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울었어? 이러니까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또 알았어요. 주제가 뭐든지 간에 또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공연을 보면서 할머니를 그리면서 울었다는 게 또 새롭게 아 우리가 이렇게 한정 짓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새로운 또 예, 깨우침도 있었어요.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단단히 활동하시면서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연극계에서는 중요한 곳이고 아마도 제주도 내에서는 글쎄요 이 정도의 공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주 연극을 대표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 멋지지 않을까요? 완전 백발이 다 됐어. 의상을 갖춰 입었어. 나와. 객석에서는 숨이 턱 먹고 아주 무겁고 천천히 걸어가. 두걱, 두걱, 두걱 말을 뗐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와! 아직도 저분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니! 이런. 네, 흥분하지 마세요. 힘이 버거운 일이기는 하나 또 계속 이 소극장을 갖고 해오는 우리의 하고 싶어하는 열정 그에 못지않게 제주도민들한테 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공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무 책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이 극장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 보러 많이 와주셔야만 저희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